네, 그러면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 좀 이제 오늘 빼빼로 한몇 종류를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찹쌀떡은 왜 찹쌀떡을 준비를 했는지 좀 제가 설명을 하고 좀 먹을게요. 아, 그 보헤미안 랩소디 사실 제가 그 의도했던 거하고 약간 그 핫동팀에서 그 편집을 좀 다르게 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냥 핫동TV 그쪽은 그냥 그대로 냅뒀고 아 라이브 에이드 거기만 봤었어요. 그 라이브 에이드 아마 거기 그 버전 앨범도 있을 거예요. 자 이제 11월 11일이 그 뭐냐 우리나라 그 뭐냐 농림부인가? 그 농림부에서 농민의 날로 지정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빼빼로 데이 겸 농민의 날. 근데 이제 국가 기관에서 지정한 거는 농민의 날인데, 물론 국경에까지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일단은 빼빼로 데이 중에서 제가 선물 받은 빼빼로가 두 개가 있어요. 일단은, 이거 빼빼로는 그, 단체 선물 받은 거예요. 성당에서 이제 그 청년들 중에 막내가 이걸 하나 줬고요. 이거 줬고요. 그래서 이거 오리지널 하나? 해서 원래 그래서 제가 먹고 싶은 맛들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매니저가 이거 쿠폰을 보내줬어. 이거 선물 보내줬어요. 매니저가 이거 선물 보내줬었고요. 그래서 이거 매니저가 준 선물 이것도 먹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먹고 싶은 맛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깔끔해서 좋아하는 맛이죠. 이건 누드 빼빼로. 누드 빼빼로 좋은 이유는 깨끗해서 그래요. 이게 다른 빼빼로들은 아무 쪽이나 못 잡잖아요. 그 초콜릿 코팅 때문에. 근데 이거는 초콜릿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사실 이게 그 손으로 잡고 먹기는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저는 누드 빼빼로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화이트 초콜릿이 발라져 있어서 그 제가 원래는 저는 그 초콜릿 이런 거보다는 뭐 화이트 초콜릿 바닐라 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준비를 했고 이 더블 딥 이거 더블 딥은 나온 지몇년안 됐어요. 이 형식이 그 더블 딥은 일단은 빼빼로에다가 화이트 초콜릿 한번 찍어요. 그리고 그 겉에다가 다른 코팅 한번 더 찍는데 딸기 초콜릿하고 그 밀크 초콜릿은 이 버전이 있었는데 이번엔 카페라떼 버전이에요. 뺏어 먹고 싶다고? 그리고 방송 이게 그 빼빼로만 먹는다고 뭐라고 할것 같아서 그 원래는 떡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지금 요 시간대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가래떡은 솔직히 못 구하잖아요. 그래서 가래떡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일단은 이거는 편의점에서 준비한 대박 찹쌀떡. 안에가 팥 엄청나게 들어가 있죠. 팥이 안에 엄청 크고요. 이거는 별다방 버전이에요. 찹쌀 말랑. 이 별다방 버전은 제가 왜 준비했냐면 이 찹쌀 말랑은 우리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 별다방이 생겼어요. 그래서 왠지 있을 것 같아. 왠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쫙 보니까 이거 찹쌀떡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거 한 3천 몇백 원이에요. 이게 한 3천 몇백 원이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바닐라 라떼 그란데 사이즈거든요. 이게 500ml여 가지고 제가 몇 모금 마셨고, 이게 500ml예요. 그리고 저는 그 별다방 기프트 카드를 받은 거를 쓰고 있어 가지고 저는 바닐라 라떼를 카페 라떼 가격에 마셔요. 거기에다가 이제 에코별로 추가로 모으죠. 어쨌든 저는 굉장히 아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사는 김에 이 별다방 찹쌀떡 이거 같이 샀고요. 근데 요즘 찹쌀떡이 좀 많이 진열이 되는 시즌이에요. 돌아오는 목요일이 수능이잖아요. 돌아오는 목요일이 수능 시험 해가지고 원래 오늘 그냥 이슈 방송 안 노리고 한 건데 편성팀이 예, 저를 이제 또 이슈 방송 노출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찹쌀 말랑 해가지고 요런 찹쌀떡이 예, 별다방에 써져 있죠. 좀 이게 좀 어두워서 그런데 아니 밝아서 이런 모양의 찹쌀떡이 세 개가 있어요. 찹쌀떡 세 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찹쌀떡은 큰거한 개예요. 그리고 일단 빼빼로는 단체 선물 받은 거. 아, 서태지 느낌이라고요? 다른 BJ들 중에서 그 얘기 한 분이 있어요. 다른 BJ들 중에서. 근데 저는 머리를 그렇게까지 길러본 적은 없어요. 옛날에는 여기가 그 봉지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요즘은 봉지 그냥 하나로 다 모았죠. 그래서 아 말투랑 얼굴이요? 말투? 됐어 됐어 막 이런 거. 네. 분위기는 근데 서태지 씨는 제가 알기로 학교를 자퇴하시지 않으셨나? 예전보다 이 빼빼로 길이가 줄어든 건 약간 기분 탓일까요? 여러분들 이거 빼빼로 먹을 때 보통 손가락 어떻게 잡고 드세요? 빼빼로 그립? 약간 그 빼빼로 잡는 그립 있잖아. 저는 일단 그냥 한번 뽑아본 건데, 이렇게. 이렇게 먹나? 그 봉지가 크게 하나인 것 같아요. 봉지가 크게 하나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거 그립 어떻게 잡으세요? 이게 가끔 이거 빼빼로 이거 먹는 분들 보면요. 가끔 이거를 그 담배 잡는 그 그립으로 드시는 분들 있다? 이거, 아, 공부요. 하고 싶은 과목만. 공부는 하고 싶은 과목만 열심히 했어요. 이거를 이렇게 잡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잡는 분도 있죠. 근데 이렇게 그두 번째 손가락하고 세 번째 손가락을 잡으면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쵸? 근데 담배 안 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적 있어요. 그저 전공이 역사예요. 예전에 고3 때 내가 과외 할 때요. 이제 과외 선생님하고 뭐 이제 주전부리를 먹어요. 주전부리를 먹을 때. 근데 나는 이제 그때 약간 이거 야구공 그립 잡는 거를 야구공은 보통 요두 손가락을 많이 쓰잖아요. 야구공 그립 잡을 때.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 이두 개로 집어 먹으니까 과외 선생님 그런 거예요. 너 담배 피냐?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때 야구공 그립 잡아보는 거에 좀 습관이 있어가지고 아 빼빼로 먹고 싶다고요? 이건 오리지널 맛이고요. 일단 이거 뜯어보고 그렇고 그래서 이 농민의 날 정해진 거는 사실 그거죠. 쌀 소비 좀 하라고. 그리고 오리지널에 이어서 이 아몬드가 두 번째로 나온 맛이잖아요. 아몬드가 두 번째로 나온 맛인데 이 아몬드는 그 우리 매니저가 선물로 보내줬어요. 매니저가 내가 SNS에다가 남자한테 선물 받은 거 올리니까 매니저가 지태님 이거 드세요. 남자분한테 선물 받았다길래 점점점. 아, 참고로 매니저는 여자분이에요. 남친이 있는 매니저예요. 매니저인데 남친이 있어. 그래서 그
오늘 의도 안 했는데 보통 제가 주말에 실시간 핫이슈가 뜬 적이 없거든요. 주말에 실시간 핫이슈 뜬 적이 없는데 주말에 뜬 적은 처음이다. 지태님 여친 있나요? 하는데 애석하게도 저는 7년 반 전에가 마지막 연애였어요. 7년 반 전이. 아, 5차전 맞아. SK가 이겼죠. 되게 분위기 좋은 상황에서 잠실 가죠. 뭐 이게 아몬드도 이렇게 나오고요. 요즘은 여기에다가 아몬드 자리에 그 쿠키 토핑도 있어요. 그 포키는요, 어떤 경우는 제가 어떤 맛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맞다, 녹차. 녹차 맛은 확실히 포키께 맛있었어요. 제가 2년 전에 그 진짜 빼빼로 롯데에서 나왔던 맛들하고 포키에서 나왔던 맛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때 제가 2년 전에 빼빼로 슈퍼리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서태지 씨처럼 10살 이상 연하랑 만나실 거예요 하는데, 제가 알기로 서태지 씨의 그 부인이 저랑 동갑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87년생이라고 했거든요. 저랑 동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되게 신기해. 뭐냐, 문희준 씨도 부인분하고 뭐냐 나이 차이가 좀 있죠. 그 크레용팝 출신의 그 소유 씨랑 결혼했죠. 물론 요즘 이제 아프리카 TV BJ에 이제 엘리님이 계시지만. 그러니까 되게 뭔가 그 상상을 뛰어넘는 커플들이 간혹 있어요. 그 배용준 씨하고 박수진 씨도 그렇고. 아니 그분 이쁘잖아. 저는 이제 역사학자 활동을 하면서 스포츠 기자 활동도 해요. 그래서 저는 스포츠 중계를 작년 가을부터 시작을 했어요. 스포츠 중계는 작년 가을부터 했고, 교육방송은 좀더 오래됐어요. 그래서 스포츠 중계는 좀 아직 더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스포츠 컨텐츠를 방송으로 갖고 온 거는 이제 얼마 안된 거죠. 그래서 이따가 2시 반에 토트넘 경기를 볼 거예요. 맨유요? 작년에도 맨유 2등, 작년에 2등 했는데 솔직히 올해 작년보다 더 힘들지 않을까요? 작년에도 맨시티에 밀려가지고 2등 했는데. 작년에도 맨시티에 밀려서 2등 했잖아. 손흥민 선수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남는 게 좋다고 봐요. 지금은 토트넘 남는 게 좋은 것 같아. 런던이잖아, 일단. 그거 보니까 그 웸블리가 그 라이브 에이드 했던 거기잖아요. 이번에 그 보헤미안 랩소디 그 영화야. 물론 그 라이브 에이드 촬영은 실제 웸블리 경기장에서 찍은 건 아니에요. 세트장 있대요. 왜냐면 웸블리에선 축구 경기 해야지. 아, 그리고 지금 SK 팬분 한분 오셨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데, 원래 메리켈리가 3차전 나왔잖아요. 메리켈리가 3차전 나오고 원래 4일 쉬고 7차전 예상했었는데, 그 비로 하루씩 밀려가지고, 그 비로 하루씩 밀린 덕분에 6차전에 나오게 됐어요, 켈리가. 손흥민 선수가 전에 분데스리가 뛴적 있죠. 그래서 비로 하루씩 밀려서 6차전에 나오게 됐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7차전 가게 될 경우 누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SK 입장에서 지금 6차전에 켈리를 내세운다는 건요, 끝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SK 입장에서는 6차전에 올려서 끝내겠다는 각오인 것 같아.
켈리를 올리는 걸 보면, 그리고 일단 김광현 선수가 4차전에 나오게 되면 7차전에 3회시구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7차전은 김광현 선수가 선발은 못 나올 거예요. 김광현 선수가 그 등판 간격 때문에 선발로는 못 나와요. 원래 4차전이었고 하루씩 늦춰져서 4차전을 했어요. 그리고 김광현 선수 4차전 때 무실점했어요. 두산 우승할 가능성이요? 없진 않아요. 그 두산이 4차전 때 린드블럼이 나왔잖아요. 김성현 선수가 이번에 좀그 원래 포스트 시즌에서 좀안 좋은 기억이 많았잖아요. 그 히드 랍더볼 그 기억이 있는 선수인데 이번에 그래도 큰 기여 있죠? 아니 참고로 저는 5차전은 중계를 못했어요. 제가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5차전은 중계를 못했고 왜 계속 아몬드만 먹고 있었지? 다른 맛도 보여주려고 했는데 3루타 자 그리고 의외로 매니아가 많은 누드 빼빼로 그 제가 그 포키 거 중에서 녹차 맛이 맛있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녹차가 맛있었던 이유가 거기는 녹차가 겉에 코팅이 돼 있어요. 설마 여친분이 아 싸우셨겠네. 아니 너무 놀리지 마세요. 여친분 그러면 싸워. 여친분 그럼 싸워요. 조심하셔야 돼. 아 빼빼로요? 그 롯데마트 가시면 그 빼빼로 그 케이스 하트 모양으로 그 만들 수 있는 그 틀이 있더라고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롯데마트 쉬는구나. 롯데마트가 빼빼로 당일에 쉬어야 되네? 그, 오늘 두 번째 일요일이라 쉬잖아요. 아, 요 사이를 옆으로 찢어서? 저는 위에 이렇게 뜯어요.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아니면 롯데마트가요, 2번만 그럴 수도 있어요. 2번만 두 번째 일요일에 영업하고 다른 일요일에 쉬겠다 뭐 그럴 수도 있어. 롯데 입장에서는 뭐냐 빼빼로데이는 엄청 대목이잖아요. 아 근데 사실 선물은 당일에 사는 게 아니고 미리 준비하죠. 미리 사서 준비하니까 당일엔 사실 쉬어도 뭐 문제는 없겠다. 내년이 문제죠. 내년이 약간 문제가 될것 같아. 아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큰 문제 안 되네. 내년에 2월에 29, 그, 내년에 문제가 안 되는 게 올해 2월에 29일 있었죠? 맞나? 올해가 2월에 29일이었나? 아몬드 대신 초코쿠키 두 가지 버전 있죠? 이거 화이트 쿠키하고 초코쿠키. 쿠키는 똑같은 거예요. 그 오레오 쿠키 그 빼빼로데이가 내가 알기로 1990년대 후반에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제 머릿속에 기억이 맞다면 빼빼로데이가 나온 시점이 1997년 아니면 1998년 아니면 1999년일 거예요. 딱 IMF 터진 다음 시대 IMF 터지고 다음에 롯데가 이제 좀 뭔가 매출 한번 타겟을 해보려고 빼빼로 데이를 한것 같아. 일본에서 만든 건 아니에요. 빼빼로 데이는 그 일본 롯데가 이렇게까지 빼빼로를 열심히 팔지는 않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 일본 롯데하고 한국 롯데는 일단은 회장도 달라요. 그 체어맨도.
초코파이는 오리온이 원조죠. 근데 롯데도 초코파이가 있고 크라운도 초코파이가 있어요. 우승하면 SK 유니폼 점퍼 산다고? 근데 이번 애가 사실 업셋 가능성이 높은 시리즈였잖아요. 그 크라운은 생크림파이로 아마 이름 바꿨을 거예요. 하도 그 초코파이 그 상품 이름 태클 걸려가지고 생크림파이로 아마 바꿨을 거야. 크라운 산도 맞아. 크라운은 산도가 있죠. 크라운 산다고 허니버터칩. 이번에 SK가 두산하고 포스트시즌 상대 전적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SK 같은 경우는 이번 그좀밑 두산보다 밑에서 시작했던 게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현재까지로 봐서는 그 이전까지 두산하고의 포스트시즌 시리즈를 다 이겨봤기 때문에 SK는 그리고 그때 이겼던 선수들이 아직도 현역이에요. 2007년 한국 시리즈 우승했을 때 김광현 선수가 신인이었잖아요. 아직도 현역이야. 아, 일본이 먼저? 그래서 뭐냐? 야구팀이 한국에도 롯데팀이 있고 일본에도 롯데팀 있죠? 일본의 그 치바현에 있죠? 그 이대은 선수 군대 가기 전에 뛰었던 팀 있죠? 그 지바 롯데 마린즈? 말린스가 아니고 마린즈예요. 그 마이애미에 있는 마이애미 말린스는 거기는 그팀 캐릭터가 참치고요. 그 지바 롯데 마린즈는 거기는 아마 조금 다를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롯데 야구팀은 부산에 있죠. 자이언츠. 근데 그팀 이름들 보면 그 메이저리그하고 일본하고 KBO 리그에 다 있는 팀들이 있어요. 자이언츠, 타이거즈. 자이언츠하고 타이거즈는 다 있어요. 아, 삼미 슈퍼스타스. 그 인천 출신이죠? 아, 저는 이제 그쪽 팬들은 아니긴 한데, 다저스가 이번에 좀 아쉽긴 했어. 그리고 제가 원래 하필이면, 이게 5차전이, 이제 아까 낮 경기 잡혀가지고, 하마터면 제가 일리미네이션 게임을 중계를 못할 뻔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월요일, 화요일이 걸리면서, 일리미네이션 게임을 제가 중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제 원래 역사 교육 방송을 화요일 밤 수요일 새벽에 하는데 만약에 이번 한국 시리즈가 7차전까지 가게 되면 화요일 교육 방송은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 시리즈 리뷰해야지. 경기 끝나면. 그리고 대신에 이제 돌아오는 주에는 목요일에 수능이 있기 때문에 그 목요일 밤에 그 수능 문그 역사 과목들 문제지가 공개가 되면 제가 방송 켜고 여러분들하고 문제를 같이 풀어 볼 거예요. 그냥 문제가 어느 수준으로 나왔나 그 정도 보는 거지 막 내가 뭐 그렇게 전문적으로 해설을 할 여유는 없어요. 이게 그 수능 문제가 공개되는 시각이 그 탐구 영역이 밤 9시에도 공개가 안 돼요. 밤 9시에도 공개가 안 돼요. 탐구 영역은. 그, 점자 문제지로 시험 보는 분들이 시험이 끝나야 그 영역의 시험지가 공개가 되거든요? 그분들은 시간을 1.5배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공무원 한국사 정식 시험지는 제가 본 적이 없죠. 근데 아마
저도 뭐 어느 정도 커트라인까지는 충분히 받을걸요? 공부 안 하고 봐도? 전공자인데? 근데 저는 일단은 공무원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 당연하죠. 여러분 그 한능검 고급이 여러분들 대학에서 혹시 교양으로 역사 관련 강좌를 들을 때 대학 교양 수준이에요. 고급은. 중급이 수능보다 쉬워요. 중급이 수능보다 쉽고 고급은 수능보다 어려워요. 그리고 수능은 한국 사회 영역이 필수가 되면서 제가 시험 볼 때보단 쉬워졌어요. 제가 시험 볼 때는 한국사가 어려웠던 이유가 그때 이제 선택 과목이었는데 그때 서울대학교가 그 인문사회 계열 그 지원하는 학생들한테 한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한국사가 변별력 잰다고 문제가 어렵게 나왔어요. 억지로 두산이 한국지리를 갔다고? 빼빼로랑 커피를 사와서 토트넘 경기로. 자, 그리고 이거. 화이트 쿠키. 초코 쿠키는 여기에 그 오리지널처럼 초코 크림으로만 바꾼 거예요. 네, 갔다 오세요. 뭐, 저는 근데 사실 커피 먹어도 잘땐 자요. 그러니까 제가 잠을 못 자는 이유는 제가 아직 그 얘기를 제가 편집을 안 해놨는데 그 저는 좀 그냥 신경 자체가 예민해요. 예민해가지고 잠을 좀푹못 자요. 사학과에서 ROTC 지원했더니 정원장교로 말뚝을 박으신 거구나. 아니 그래서 나도 내가 사학과니까 그 자대 자원분류됐을 때그딱 그때 정운병이 기존 정운병이 만년병 병장이었어요. 그래서 기존 정운병이 그 뭐냐 좀 인기 없는 맛은 단종돼요. 그 기존 정운병이 전역을 앞두고 있어서 왠지 정운병을 할것 같더니 나는 정운병을 안 시키고 나는 정운병을 안 시키고 나 다음으로 전입온 사람을 정운병을 시키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 군대는 그 개원 차는 게딱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 누구부터 우선적으로 자리를 채우느냐 그게 있어요. 근데 사실 정운병 개원은요 평상시에는 그 교육훈련 관련 그냥 그 서류 이런 것만 막 끄적이다가 그리고 강의는 어차피 간부들이 다 해요. 강의는 간부들이 다 하고 그리고 그 대대정운병은 그 전반기하고 후반기에 집중정신교육 있잖아요. 그냥 그 집중정신교육 있을 때 그냥 그 대대장 표창이나 한번 받는 거야. 아니 그래가지고 그나 상병 때요. 후반기 집중정신교육 때그 정운병 애가 결국은 포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병장 조기 진급했잖아. 상병 때딱 표창 받아가지고 나는 표창 못 받고 그리고 그때 더 우울했던 이유가요. 그때 후반 2009년이었거든요. 제가 2008년 9월 군번인데 저그 뭐냐 저 현우하고 동기잖아요. 저 현우하고 대대 동기인데 그때 그 상병 때 내가 그 정기휴가 딱 정신교육 끝나자마자 나갈라 그랬거든요. 휴가증까지 나왔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휴가가 통제가 돼버려가지고 휴가증을 눈물을 머금고 찢어야 됐어요. 그래서 표창 타이밍도 놓치고 휴가도 못 나가고, 그래서 그때 밀렸던 정기휴가 5일짜리를 병장 달고 썼어요. 아, 메르스. 애도를. 그래서 상병식 때 휴가를 제대로 못 나갔던 것 같아요. 그 상병 올라갈 타이밍에 신종플루가 터졌어요. 상병 올라갈 타이밍에. 근데 그때 이제 막그 휴가가 통제가 되니까 제일 좋아하는 애들이 누군지 아세요? 2010년 1월에 전역이 예정된 애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야. 그 2013년 1월 20일 딱 그쯤에 전역한 애들 엄청 좋았던 게그 그럼 걔네들은 그 정기휴가 당시에는 정기휴가가 9일이었어요. 3차 정기가. 3차 정기 9일에다가 다른 거 휴가 하나 붙여서 그두 개를 같이 나가면 2주짜리 휴가를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2주짜리 휴가를 나가면 혹한기 훈련을 안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딱그 혹한기 훈련 시작하는 날 아침에 만년휴가 나갔어. 그래서 그두 명은 실제로 딱그 혹한기 훈련 시작하는 아침에 휴가를 나가서 저녁 전날에 돌아온 거야. 신종플루 덕분에. 걔네가 2008년 3월 군번이었거든요. 3월 초반 군번. 그래서 2월 말자 군번들하고 3월 초반 군번들이 그 휴가들을 적립을 시켜가지고 혹한기를 안 받는 거야. 왜냐면 저녁 전 휴가 예정된 사람들은 훈련 예외시켜 주거든요. 난 유격대 현우가 조교였어요. 물론 나는 그 근무서 썼지만 사정상 이런저런 사정상 저는 고정근무였는데, 아무래도 참모부가 좀 그런 게 있죠. 참모부는 그런 훈련 가서도 고정근무를 해야 돼요. 저 당국대. 그래서 이번에 사실 컬처 삼국지 제가 중국어 쪽 신청을 했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 그룹 과외를 죽전에서 하거든요. 당국대 출신이었는데 근데 떨어졌어. 요맛 진짜 땡겨요. 이게 여러분들 화이트 초콜릿이 그냥 밀크 초콜릿보다 훨씬 단거 알죠? 단거 좋아해. 이거 화이트 초콜릿 배경에 쿠키 얹은 게딱 그거잖아요. 물론 정확한 재질은 다르겠지만 쿠키앤크림. 저 쿠엔카 아이스크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 뭐냐 베라에서 그막그좀큰 사이즈 아이스크림 할때맛 하나씩 고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 다른 거 고를 때어그 쿠엔크 없네? 그래서 내가 쿠엔크. 저는 그 정도예요. 쿠엔크하고 바닐라 두 가지 맛은 꼭 있어야 돼. 베라 먹을 때. 그 쿠엔크를 오레오 넣은 거예요. 그 당국대가요. 의대, 치대, 약대, 간호대가 다천 안에 있어요. 그리고 사학과가 원래 죽전 천안두 군데 있었는데 지금은 죽전 하나로 통합됐어요. 그래서 뭐냐 그 과거의 선배들도 학적이 다 이제 죽전 사학과 쪽에 그쪽 선배들이 됐어요. 아, 민트 초코 좋아하는구나. 아, 근데 민트 초코가 가끔 필요할 때 있어요. 그 뭔가 그 냄새 좀 고기 먹었을 때 입안에서 고기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양치질하기 귀찮을 때 민트 맛. 사과 민트도 있죠. 그래서
피스타치오, 뭐 민트 이런 거 양치질하기 귀찮을 때 먹어요. 물론 저는 양치를 하죠. 당연히 양치를 하고요. 자꾸 이것만 먹나? 자, 이제 다섯 번째 맛. 다섯 번째 맛은요. 짜잔. 더블 딥 버전이 있어요. 더블 딥 버전은 이렇게 다섯 개씩 두 봉지. 그리고 가격이 조금 달라요. 아, 그리고 이거는 그거예요. 아, 기성용 선수 출전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오늘 빼빼로 하고 찹쌀떡 먹으려고. 그래서 경기는 이따가 2시 반 경기 그거 하나 켜려고요. 이 더블 딥이 제가 예전에 먹었을 때는 그 뭐냐 딸기 초콜릿하고 그 더블 초콜릿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카페라떼 맛이에요. 커피. 여기 가운데 쪼개면 가운데 화이트 초콜릿이 안에 또 들어가 있어요. 이중 코팅이에요. 이거 이중 코팅이에요. 아, 근데 이거 커피 맛밖에 안 나. 안에 화이트 초콜릿 있는데, 약간 바닐라 라떼보단 조금 진한 느낌? 그 커피 맛은 처음이에요. 이거 커피 맛으로 먹어본 건 처음 같아. 여기가 굉장히 초콜릿이 두꺼워요. 네, 과자는 원래 빼빼로. 과자는 원래 빼빼로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맛, 두 가지 맛은 선물 받은 거고. 이거 누드 화이트 초콜릿 그리고 이거 더블 딥, 이세 가지 맛은 제가 먹고 싶어서 산 거예요. 저는 뭐 무슨 데이 있을 때 먹는 거 선물 이런 거 주면요, 그냥 저는 제가 선물 사서 먹어요. 제가 셀프로 사서 먹어요. 뭐 발렌타인 데이 때 초콜릿 만들어서 먹어본 적도 있는데 뭐뭘 못하겠어. 저는 예전에 저는 제가 송파구 살때 제가 예전에 송파구 살 때는 잠실야구장 되게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데를 이사 와서는요, 제가 고척 스카이돔 한번 가봤어요. 경기 보러는 고척 스카이돔에 경기 보러 한번 가고, 그리고 다이아 페스티벌 한번 고척 스카이돔에서 했잖아요. 그때 거길로 갔어요. 아, 근데 그 고척 스카이돔 제가 언제 갔냐면요, 올해 갔거든요. 올해 시범 경기 때 가서, 그 시범 경기 그냥 관심 있는 팀까진 딱히 아니었는데, 그냥 시범 경기 한번 가보자. 그 평일 시범 경기 공짜로 갈수 있잖아요. 공짜 입장이 되니까. 그래서 그냥 가본 건데, 그래서 집에서 제일 가까운 경기장이 고척 스카이돔이라 가본 거예요, 그냥. 그 버스 타면요, 그냥 그 경인로 따라서 쭉 직진하면 돼요. 저는 뭐 그렇게 열혈 팬인 데는 없고, 아빠, 작은 아빠, 사촌 누나, 사촌 동생이 기아 타이거즈 팬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집안 모임 할때 야구 얘기 끼려면 기아 야구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올해는 제가 그냥 편파 성향은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그 솔직히 지금 고민 중이에요. 제가 KBO 리그 중계를 하면서 그 KBO 리그 방송으로 핫 이슈를 떠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메이저리그하고 해외 축구는 계속 하드쇼를 자주 뜨는데, 메이저리그하고 해외 축구는 일단은 방송을 하는 BJ가 별로 없으니까. 이슈 방송 뜨긴 쉬워요, 메이저리그는. 근데 야구보다 축구 좋아하실 만해야 해. 닉네임 보니까 저분은 닉네임만 봐도 야구보다 축구야. 감스트님 팬 아니에요? 감스트님 본명이잖아요, 인직. KCC 김민구 선수 농구예요? 자, 그러면 이제 농민의 날이니까 한번 드디어 찹쌀떡을 뜯어볼게요. 이거 대박 찹쌀떡이라고, 이거는 GS 편의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GS 왜요? 지금 감스트님 경기 들었구나. 대박 찹쌀떡. 딱 지금 찹쌀떡 시즌이죠. 수능 직전이라. 겁나 커. 그러니까 이게 세븐에서는요, 세븐에서는 한 요만한 팩에다가 찹쌀떡 한 2개 뭐네개뭐 하여간 그냥 몇개 나눠서 넣어놓는데, 여긴 LG GS 거는요, 그냥 여기다가 그냥 떡하니 그냥 하나 딱 넣은 거야. 아, 커피 3개 빼프로 6개. 근데 왜 12,000원이나 들어요? 이거는 그거 별다방 바닐라 라떼 그란데거든요. 제가 이제 그 별다방 골드회원이라 가지고, 그 저는 이 바닐라 라떼를 카페라떼 가격으로 샀어요. 저는 카페라떼 가격이에요. 그 600원 정도 깎아줘요. 아, 큰 거. 왜냐면 저는 이 보틀이 500ml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란데예요. 축구 2시 반에 켤 거예요. 2시 반에 손흥민 선수 경기 켤 거고, 오늘 손흥민 선수 나오나? 엊그저께 챔스 한번 나온 거 같은데. 대빵큰. 요 안에 고명을 그냥 다요 안에 그 조배를 시켜놨어. 고무줄. 아, 체력 안 돼. 근데 사실 그래요. 올해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이 월드컵 이후에요, 손흥민 선수를 뭐냐, 그 차출이 원래 리그 일정하고 안 끼게 그 A매치를 차출하잖아요. FIFA가 A매치데이를 지정을 해놓으면 그 A매치데이 주간에는 그 프로리그가 없잖아요, 전 세계가. 근데 문제는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그 병역 문제 해결 때문에 아시안 게임 갔다 왔죠? 그리고 내년 1월에 아시안컵 있잖아요. 근데 아시안게임하고 아시안컵은 FIFA가 관여를 안 하는 대회예요. 물론 아시안컵은 A매치는 인정되지만 FIFA가 관여는 안 해요. 주관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토트넘이 의무로 차출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대에서 지금 손흥민 선수가 캡틴이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캡틴이니까 그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토트넘하고 계약을 하면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차출은 뭐 몇월 며칠부터 한다, 그걸 정해놔가지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 게임을 첫 경기를 못 뛰었어요. 그 아시안 게임도 처음부터 못 뛰었고요, 아시안컵도 처음부터는 못 뛰어요. 아시안컵 나오긴 나와요. 근데 첫 경기는 못 뛰어요.
그러니까 리그 일정 어느 정도까지 하고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차출하는 대신에 합의를 본 거야. 이게 토트넘 쪽하고 KFA 쪽하고 좀 이번에 합의 보고 계약한 거예요. 이번에 합의 본 거예요. 이번 시즌. 그래서 아시안컵 아마 빨라도 두 번째 경기나 세 번째 경기부터 나올 수 있대요. 여기 자취 아니에요. 자취 아니고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요. 그래서 주로 방송은 제 방에서만 해요. 방송은 주로 제 방에서만 하고. 야, 이 안에 견과류가 또 있어요. 이 찹쌀떡 안에. 여기 서울이요. 서울 마포구 어딘가. 서울 마포구고요. 힌트는 가장 이 동네에서 가장 큰 도로가 그 경인로 직결이에요. 경인로예요. 그 마포구? 그 홍대에 스튜디오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뭐냐? 그 쿠니도 홍대 스튜디오 있잖아. 그 홍대에 아프리카TV PC방 있잖아. 아프리카TV PC방 있잖아, 홍대에. 저도 거기서 방송해 본적 있어요. 오. 거기가 이제 홍대 쪽이 오픈 스튜디오가 있어서 거기를 많이 오시더라고요. 항상 많이 보진 않아요. 제가 홍대에서 다른 BJ를 마주친 경우가 딱두번 있어요. 한 번은 현우랑 마주쳤고, 한 번은 둘다 밤에 홍대 길거리 방송하다가 서로 그 현우랑 마주쳤고, 이제 그두 번째는 대선 시즌 때그 특정 신바 재형님 별풍선 한개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네 한개 팬가게 고마워요. 그래서 그 대선 시즌 때 특정 후보 그 유세 연설할 때 그거 찍는다고 갔다가 다른 BJ 한명 마주친 적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셀카봉 들고 BJ세요 뭐 이러고. 그리고 제가 다른 데서 또 방송하다 BJ 마주친 경우가 그 남한산성에서 BJ 마주친 적 있어요. 제가 남한산성에서 방송하는데 그때 마주쳤던 분이 그때 아마 신입이셨어. 신입 BJ셨어. 그 남한산성 그 BJ 봉사 말고 그 혼자 답사 방송 갔을 때, 혼자 답사 방송 갔을 때, 그 봉사 새선비 갔을 때는 그때는 까루님 방송 켰죠. 그때는 까루님 방송 출연했죠. 신바 재형님 별풍선 두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네, 또두개 고마워요. 이게 아프리카 TV가요. BJ 방송을 한번 이상 켠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몇년 이상 꾸준히 방송하는 BJ로 따지면 1,000명이 안될 거예요. 신바 재형님 별풍선 세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별풍선이 있었네. 어머, 한 개, 두 개, 세 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마 몇년 이상 꾸준히 방송하는 BJ는 아마 한 1,000명 조금 안될 거예요. 아, 모바일로만 보다가? 뭐 이벤트 같은 거에서 별풍선이 충전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 보통 한 자릿수 있으면 보통 그렇게 충전시켜 놓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편의점에서 가래떡은 안 팔더라고요. 편의점에서 가래떡은 안 팔고
이게 빼빼로데이하고 수능 시즌하고 겹치니까 찹쌀떡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가래떡 대신 찹쌀떡 먹는 거예요. 가래떡은 식자재마트가 하네. 가래떡은 식자재죠. 그래서 솔직히 가래떡 먹으려면요, 조청이 있어야 돼요. 가래떡 그 익혀가지고 그 조청에다가 딱 찍어서 먹어야 돼. 찹쌀떡. 요즘 빵집에서도 팔아요. 찹쌀떡은 빵집에서도 팔아요. 아, 일하면서 먹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가래떡을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은 떡볶이예요. 근데 이제 원래 그 농민의 날에서 그 농민의 날그할때그 가래떡의 원래 의미는 쌀이거든요. 이것도 찹쌀이지만 그래도 쌀떡이잖아요. 원래 쌀 우리나라에서 만든 떡은 쌀떡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은 밀을 재배하지만 그 원래 밀은 저쪽 빵 만들 때 쓰는 거죠. 밀가루 떡은 이제 원래 빵 만들 때 쓰는 떡을 만드는 거고. 아, 세종시에서 가래떡 볶기 줬어요? 공짜라서 줄이 길었던 거 아니에요? 사람들 공짜 좋아하잖아요. 사람들 공짜 좋아해. 그래서 이거 별다방에서도 이거 찹쌀떡이 있더라고요. 이거 별다방 찹쌀 말랑이라고 있거든요. 그 우리 아파트 앞에 별다방 생겨가지고 원래 카페베네 있던 자리였는데 원래 카페베네가 1층 자리였거든요. 근데 별다방이 들어오면서 놀랍게도요 위층이 생겼어요. 그전까지 없었는데 되게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하는 거야. 그 건물이 2층까지 별다방을 하더라. 그래서 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그 우리 동그그 원래 그딱역 앞에까지 나가야지 별다방이 있었는데 진짜 크게 하나 생겼어요. 그 카페베네요 아직 근데 동네에선 남아있어요. 그 우리 동네가 그래도 그 호텔이 하나 있거든요. 호텔이 하나 있어서 그 우리 동네가 그 공항버스가 다녀요. 왜 공항버스도 호텔로 다니니까. 그 호텔 뒤쪽에 카페베네 하나 남아는 있어요. 그러니까 카페베네가 지역별로 몇 개씩만 남겨두고 철수했나봐. 그 카페베네 1호점이 원래 그 압구정 로데오역 사거리에 있었잖아요. 거기 없어졌다? 1호점이? 1호점 자리가 없어졌어요. 거기가 원래 압구정 로데오역 사거리였는데, 갤러리아 백화점 건너편. 거기 없어졌어요. 맞아, 망고치스. 거기 망고 주스는 맛있었는데 왜 없어졌지? 그 기업에서 철수한 건가, 아예? 그냥 기업 차원에서 철수한 건가, 거기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아까 계열사, 아, 사이더스? 그 카페베네 그쪽이잖아요, 사이더스. 그래가지고 그 카페베네 그 카페베네에서 원래 한때 그 브금 트는 거그 사이더스 소속 가수들이 다 불렀었잖아요. 그래서 김건모 씨도 그거 불렀었어요. 김건모 씨도 카페베네 막 로고송 막 이런 거 부르고 그런 적 있었어요. 김건모 씨가 아마 사이더스였을걸? 그 시대에. 그리고 하여간 그 예전에 그 카페베네가 막 성공 사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책도 나왔었는데 그렇게까지 망할 줄은 생각을 못했죠.
이게 별다방하고 콩다방이 직영이잖아요. 직영이고, 우리나라에서 나온 카페 브랜드들은 원래 가맹이에요. 카페베네가 처음으로 가맹을 썼어요. 근데 이 가맹이라는 게 사실 관리가 좀 힘들긴 하대. 자, 이제 별다방의 찹쌀 말랑. 여기는 팥이 없어. 팥이 없고 그냥 요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디야요? 아, 요 안에는 잣이 있어요. 찹쌀떡에 그냥 잣. 이디야는요, 이디야는 큰 공간에 안 만들어요. 이디야는 그 조그만 공간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이디야 있어요. 그러니까 이디야는 그 규모 자체를 좀 작게 한 거예요. 이디야는 좀 짧게 갖고. 아, 개인적으로? 근데 그러면 이게 일일이 다그 디자인 구상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 개인 카페 이런 데가 좀 많이 있는 번화가가 됐죠. 사실 그런데 유명했던 데가 그 원래 분당에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도 카페만 있진 않아요, 사실. 그 정자역 북쪽에. 옛날엔 정자역 북쪽만 있었는데, 지금은 정자역 남쪽도 있죠? 그 네이버로 가는 길. 거기에도 있고. 요즘은 카페 거리가 많아요. 그 판교역 남쪽으로 가면 그 백현동 카페 거리도 있고. 백현동 카페도 있고요. 그냥 이곳저곳 많아요, 가면. 그 이디야하고 그 비슷한 규모가 거기가 있어요. 그 토프레소. 지금 배가 부르다기보다는요, 지금 약간 그 뭐냐, 속에서 그 지금 뱃속에서 지금 꿀렁꿀렁 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 일단 전반 끝났고. 네, 그러면 지금 제가 노래 하나 틀어드릴 테니까, 예, 잠깐 좀 갔다 올게요.